나도 해보았다. 클럽하우스. 유튜브의 해외 대화방 후기.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새로운 플랫폼 클하. 초대권이 있어야 한다고? 참나. 치사해서 안 한다. 그렇게 동디는 다음날 친구에게 초대권을 받게 됩니다. 동디. 나 보내줄까? 헐, 진짜? 첫날은 듣기만 하면서 이방 저방 떠돌아다녔는데 작가님도 아시네? 스윙스? 다들 진짜 잘 노신다. 그중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외국인 잡담방에 참여해보기. 첫 낯선 방에 들어갔더니 120명 중에 나 혼자 동양인이었음. 없던 울렁증도 생길 판. 용기 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폭풍 질문에 다들 정말 스윗했다. 사우스? 노스? 한국 코로나는 어때? 너처럼 미소가 예쁜 사람 처음 봐. 영어 정말 잘하는데? 기죽지 마, 그래요. 마지막 헤어질 땐 빠이가 한국어로 뭐야? 물어보더니 다 같이 안녕 하고 끝냈다. 그런데 방 잘 골라야 한다. 재수 없으면 똥 밟음. 저런 소수의 뿅신들만 제외하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편하게 수다 떠는 기분이다. 이 시국에 조금이나마 해외 체험해주게 한 크라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초대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열심히 활동했더니 3등 더 받았어요. 장시간 삶은 삶에 해롭다게.